재생 버튼을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퍼플스톰의 그란드리스모 스포트 2021년 1월 15일 21시 10분 데일리 레이스 준비 중입니다. 요즘 이 게임 꽂혔네. 너무 오래 자주 플레이를 하는데, 사실 제 어릴 적 꿈이 저 드래곤 트레이 말고 카탈리나 서킷을 도는 거였습니다. 근데 이번 주 내내 드래곤 트레일에서 계속 개차반으로 박살 나갔고, 여기를 아예 들어갈 엄두를 못 냈거든요. 체력을 남겨놔야 다음 레이스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니까. 아, 러브라이브네요. 아무튼 그래서 제가 카탈루냐를 많이 좋아하는 코스이기도 하고, 이래서 열심히 연습을 아까부터 연습 한 15분 정도 했는데, 플레이를 할 때마다 그 기록이 줄어드는 겁니다. 조금씩 조금씩. 아, 그리고 개빡쳐갖고 나 이거 어떡하냐 싶었는데 한 중위권 정도로 들어온 거죠. 그리고 근데 그 연습 때 타이어하고 실제 타이어하고 느낌 다른 거 생각해보면 아마 실제 플레이하는 거면은 한 1초 정도 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, 라인 잡는 것도 전면적으로 재수정하고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옛날처럼 웜업 2분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, 이 게임 언제부턴가 웜업을 1분으로 줄였어요. 참 저는 그것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인데, 뭐가 어찌됐든 간에 전설의 카탈루냐 레이스가 시작이 되실 거고, 1등하고 2등하고 1.2초 차이 나는 거 싫어하냐? 그래서 이번 판은 저 피트인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 규정 위반 같은 게 걸리진 않을 거고요. 오, 1등이었어. 아, 아니네. 다른 캐릭터네. 오, 얘 아이돌 마스터. 아, 아까 내가 본 거 아이마스였나? 뭐,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. 중요한 건 제가 맨날 시작할 때마다 가운데부터 시작을 해갖고 항상 결과값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다는 그런 거 있는데, 다들 어디 갔니? 너무 이게 너무 뒤에서 시작하잖아, 애들이. 너무 불리해요. 나 꺾어야 돼. 어, 됐다. 저는 그나마 다행히 직선에서 시작을 하는데, 제 후반 주자들은 CK에서부터 게임을 시작하는 거거든요. 그게 너무 그게 치사한 것 같아. 그게 이 모터스포츠 게임의 잔인한 점입니다. 스타트! GR3가 이 게임에서 제일 재밌는 클래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적당히 빠르고 적당히 안정적이고 적당히 여러모로 적당한 클래스예요. 1, 2, 3... 나가리 한 두 명 정도 나가리 돼야 되는데 안 나가리 됐네. 나 앞차 막았다고 페널티야? 치. 아, 쟤는 뒷차를 막았다고 페널티겠죠. 진짜 유쾌한 게임이야 진짜. 이 게임이 그 페널티 시스템이 이상하다는 얘기는 많이 듣는데, 뭐 이런 거만 잘 잡아주면은 원이 없겠어요. 또 저는 반칙이 아니거든요. 진짜 희한한 게임이죠. 앞차랑 뒷차랑 부딪히는 거는 페널티인데 옆으로 미는 거는 페널티가 아니에요. 정말 희한한 게임이고, 저 보시면 또 호주입니다. 또주야, 또주. 아, 나 브레이크 타이밍 못 봤다. 미안. 같이 죽자. 야, 나 이번 판 망했어. 페널티 5초야. 나 부딪히지 마. 나 어차피 감속이니까 부딪히지 마. 네, 여기서 다들 가뿐하게 감속이 되고 있고, 어쩔 수 없죠 뭐. 잘가. 나 몇 등에서 시작이었지? 8등에서 시작이었죠. 8등. 8등에서 시작이니까 8등만 하면은 본전이니까요. 네, 저 포르쉐죠? 저 천박하게 미끄러지는 모습은 포르쉐가 맞습니다. 아, 나 너무 아웃으로 빠졌다. 야, 얘는 데칼이 뭐 이렇게 생겼냐? 아, 이거를 파고드네. 진짜 무서운 코스예요 정말. 간다. 이거는 커트로 안 잡을걸? 잡았다. 아, 이거 부딪히지 마라. 확실히 연습 때보다 타이어가 훨씬 안 좋은 게 느껴지는 게, 이건 피해준 거야? 막고 있는 거야? 앞에가 우회전인 걸 생각해보면은 막고 있는 것 같은데, 파고들지 말아야지. 아, 이걸! 아, 이걸 이렇게 막는다고? 이 친구 봐라. 더블 크래시죠, 가자고.
아웃라인으로 피할 수 있을까요? 괜히 내뒀다가 부딪힐 것 같은데. 안으로. 안으로 안 가냐? 안 가지냐? 오늘 너하고 파티 한번 벌여야겠다. 한연장 한번 하자. 뭐죠? 아, 조졌죠. 부딪히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보내버리는 기술. 진짜 더럽고 치사한 기술입니다. 왜 그러냐면은 그 일부러 안쪽으로 파고들었다가 실수로 언더스티어 낸 것처럼 살짝 밖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. 그러면은 충돌을 피하려고 밖으로 피하다가 자기 라인이 부서지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뭐 이용한 거라면 이용한 거긴 한데 뭐 그렇게 됐습니다. 어차피 초반에 페널티 5초 받아가 5초 받아갖고 남는 거 없는 게임인데 이것 또한 10바퀴 돌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다. 이거 10바퀴 돌리면 안 되냐? 4바퀴만으로는 너무 감질나는데? 희한하게 상위권 애들이 다 앞에 있어요. 그래서 이거 여러 바퀴 돌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? 그 정도는 아닌가? 2등하고 5등하고 5초 차이 나네. 아, 제가 잘못 착각했습니다. 저 친구들하고 저하고는 거의 천상계와 지상계급으로 차이가 나고 있는 거네요. 지들끼리 싸우다가 점점 느려지거나 하지는 않을 거고, 느려진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거리는 추월이 안 되겠죠. 페널티 5초가 아니었으면은 지금쯤 저 친구하고 5초 딱딱 5초 차이 나니까 딱 그 정도 차이일 텐데. 근데 그거는 뭐 나 아까 페널티 왜 받았더라? 내가 직접적으로 잘못한 건가? 아니면 간접적으로 잘못한 건가?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뭐 이미 받은 거니까 어쩔 수가 없고. 초반에 1초 받은 거는 조금 아깝긴 했어요. 아, 생각해보니까 1초 왜 받았는지도 기억 안 난다. 일단은 지금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만의 라인에 타면서 앞차가 왜 페널티를 받았는가 그것도 구경을 한번 해보고, 어쩌다 보니까 등수가 좀 많이 올라갔는데 그 이게 과연 역전의 기틀이 마련이 될 수 있을지. 저 친구 4.5초인지 0.5초인지 잘 안 보여요. 4.5초면은 제가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. 아, 아니네, 0.5초였네. 진짜 한 바퀴 남았습니다. 한 바퀴 중에 5등을 잡을 수 있다면 정말로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저거 보니까 저 차 알파로메오 그 앞에 포르쉐, 야 다들 열심히 달리는구나. 한국인이라면 한국차 탑시다. 저는 당당하게 제네시스를 타고 페널티 5초를 받으며. 아이고 망했다. 야 이걸 이렇게 망해? 여기가 제일 중요한 곳인데 여기 이렇게 망했네요. 마지막 보스고요. 5등이 마치 미사일처럼 4등을 쫓아가고 있는데 저게 지금 거리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하고 있어갖고 1, 2, 3등은 저 앞에 갔고 포디움은 결정이 났네요. 지들끼리 싸워주지 않을 것 같고. 자, 그러면 호주가 어떻게 하느냐, 그것을 저희는 구경을 할 때가 됐습니다. 호주가 공격을 한다면, 그리고 공격이 성공을 한다면 제가 5등이고 아니라면 6등에서 끝일 텐데, 요즘 이거 플레이 할 때마다 뭐 여러가지 사건 사고가 터지기는 해도 그 자기 포지션에서 한 칸 한 칸 올라가는 거 보면 뭐 그럭저럭 게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아이고, 말 끝나기가 무섭게 미쳐버린 라인 모습. 그리고 아까 뭐더라? 5등하고 5초가 차이 났는데 이 정도까지 좁힌 거 보면은 일부러 나를 연맥이는 건가? 개킹 맞는데 그러면? 1, 2... 아, 이건 안 되겠네요. 좀 비슷비슷해갖고 달리는 게. 스탑. 걔네들은 저게 변속을 안 하나? 어, 저 코스하우스로 페널티 주면 안 되냐? 어, 줬다! 근데 0.5초밖에 안 줬어요. 이렇게 되면은 그 꼬린을 해도, 깎지 않고 꼬린을 해도 제가 그 등수가 올라가진 않을 것 같네요. 야, 오늘 페널티 잔치를 벌였다. 여기서만 조금 잘하면 일단 내리지 말고 그대로 안전하게
끝났다. 아이고 아직 끝이 안 났다. 끝이니 6등. 조금 안타깝네요. 아 페널티 5초가 너무 컸어. 어? 얘 밑으로 까였다. 아 안 까고 들어가면 페널티를 더 받나 보네요. 아까 0.5초였는데 1초 깠어요. 그래서 이게 0.08초 차이로 제가 한 칸 위로 올라갔습니다.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. DJ 맥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, 현대 제네시스 쿠페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에스! 5등 정도면 뭐 본전보다 훨씬 올라간 거죠. 다행입니다. 뭔가 좀 찝찝하긴 해요. 왠지 페널티를 달았으니까, 아무리 깎았다고 해도 페널티를 다니까 좀 찝찝한 느낌이 있긴 있는데, 뭐 내 과오니까 감당을 하겠습니다. 봐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